손대 잘렸대. 그래? 어. 누가 그래? 소문 쫙 났어. 아까 교무실 가니까 안 보이더라? 새학기 때 새교만 본다는데? 꼰대 같은 거 많았으면 좋겠다. 그치? 아버지, 어디세요? 아, 어디긴 학교지. 학교 안 계시고 안단 말이에요! 어디지 말씀하세요. 빨랑요. 아, 예. 택배 주세요. 아, 예. 네, 여기 있어요. 좀 갖다 달려면 갖다 주지 왜 말을 안 들어요? 전에 아저씨는 잘만 갖다 줬는데.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여기 경비실 비우면 안 된다고요. 별꼴이야. 우리가 낸 돈으로 월급 받아 먹으면서 그게 말이라고 해요? 여보,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택배 좀 갖다 달라는데 말을 안 듣잖아. 좀 갖다 주시지. 4층이라 어른들이기 힘든데. 선생님! 오, 아, 오랜만이야. 잘 지내지? 어떻게 된 겁니까? 여기서 경비하세요? 그렇게 됐어. 선생님 퇴직 얘기 못 들었는데. 아, 퇴직할 때 됐지. 나이가 몇인데. 놀기 심심해서 그냥 슬슬 하는 거야. 아, 예. 그럼. 예. 말어. 아빠 잘린 거 맞아요? 잘린 거 아니니까 존심 상해하지 말어. 아빠 못 믿어? 아니요. 전 세상에서 아빠 제일 존경해요. 고맙다. 당분간 집에든 말하지 말어. 엄마 아픈데. 네. 근데 아빠 힘들어서 어떡해요? 힘 안 들어. 재밌어. 아빠 힘내세요. 제가 있잖아요. 제가 얼른 커서 아빠 고생 안 시킬게요.